있습니다. 48번째 통신 속도랑 용량 그리고 프로토콜 OSI를 내려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자동화 산업기사의 정보통신계는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정보통신계와 문제가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이사하실 경우에 정보처리가 적었던 것이거든요. 뭐가 뭐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얘는 정보처리 기사보다는 좀 쉽다. 그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압축되더라도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처리 사업기사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분량이 좀 적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처리 사업기사는 일반적으로 간다. 기사랑 같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고 생기합니다. 자, 우선 통신 속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선 변조 속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아까 전복적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럼 이 변조하는 속도를 뭐라고 하냐면 한 단위랑 보라고 해요. 보. 그 다음에 변조 시에 함께 전화수가 우선은 1비트가 아니라 한 번일 경우에는 로그비트, 두 번일 경우에는 디비트, 세 번일 경우에는 트리비트, 네 번일 경우에는 쿼드비트라고 한다. 요 용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호 속도. 여기 나오는 이 변조 속도와 신호 속도가요. 여기 나오는 이 한 번 변화는 1비트의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달라지면 뒤에 값이 곱하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DTS와 보는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변조수의 상태 변화수가 1일 때 얘기고 만약에 2, 3, 4일 경우에는 거기서 곱해주는 게 있죠. 그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 이번 시간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DTS에 변화할 때는 변조속도 곱하기 변조수의 상태 변화수를 곱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반대 신호가 DTS는 자,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이렇게 되는데 얘는 원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위에서 보셨죠? 그리고 얘는 위상수로 위상수로 따지면 2 이상, 3 이상, 8 이상, 16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는 뭘로 이루어져요? 전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전기는 온, 오프 요거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가 0하는 1이에요. 0하는 1이에요. 그래서 보통 1비트가 들어갈 수 있는 0하는 1은 2두 마리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두 마리죠. 그러면 비트가 두 개로 늘어나면 뭐 공유를 이렇게 되면 네 개로 늘어나겠죠. 자, 세 개로 바뀌게 되면 몇 개가 돼요? 8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를 전조하는 데 필요한 위상의 수를 얘기한 거예요. 어렵고 느낌이 다 어렵고 그냥 1비트는 2 이상이다. 1비트는 4 이상이다. 어떻게 변하냐? 얘 1승, 얘 2승, 얘 3승, 얘 4승으로 변한다. 그리고 각각 요것들이 비트가 되는 겁니다.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그렇죠? 자, 그래서 1비트의 경우에는 1보예요. 1비트를 곱하는 것 같으니 1 곱하기 5, 3 곱하기 5, 3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름없다. 그러니까 문제 끝났어. 이거 보니까 아실 거예요. 자, 비트에서 보아의 관계는 데이터 신속도는 변조속도 곱하기 단위 신속도가 비트수. 이걸 만약에 보호 변경하면 앞쪽으로 이걸 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신속도를 비트로 나눠주면 됩니다. 1비트 한 단위 경우에는 보아 비트수는 같겠죠? 자, 비트가 한 단위 신속도의 경우에 보아의 속도는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2분의 1. 자, 다음에 3비트 한 단위 경우에는 3분의 1, 그 다음에 4비트 한 단위 경우에는 3분의 1배가 된다는 거고, 이제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자, 쿼드비트를 이용을 해서 1600보의 변조 속도를 수 있는데 다 아시고 가니까 이때 데이터 신호 속도 BTS는 됐습니다. 자, BTS는 보, 보라고 있고요. 바우라고 아니고 보라고 있습니다. 곱하기 하는데 여기 보가 1600입니다. 곱하기 여기에 진입 때 쿼드비트라고 있어요. 쿼드비트, 쿼드비트는 얼마예요? 4예요. 그럼 이걸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0, 0, 0, 6, 4, 1, 4, 4, 1, 4, 6, 4, 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보면 8비트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에 3비트니까 얘는 3비트가 돼요. 그래서 3비트, 그 다음에 2중폭 2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뭐예요? 1비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비트의 처리를 받는 겁니다. 자, 8 이상짜리가 2개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총 16 이상을 말하는 거죠. 16 이상은 몇 비트? 위에 4승. 그래서 4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300보 뭐예요? 곱하기 4하면 끝. 할 필요도 없죠. 자, 이번에 BTS를 줬어요. BTS를 줬고 8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위에 3승. 그럼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4,800을 나누기 3으로 하면 얼마 나와요? 1,6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샤넬 형님의 통신 용량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잘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의 캐피스터스의 용량은 뒤에 밴드 있습니다. 대역폭, 그 다음에 로그2 이렇게 하고요. 1 플러스, 이건 신호 시그널이고요. 이건 노이즈예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밴드 있어요. 대역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신호 신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역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노이즈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신호가 높아지겠죠. 용량이 높아지겠죠. 자, 이 공식 기억하시고요. 통신선의 변속 용량을 지나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릴 대로 대역폭을 늘려주고 신호 잡음기를 줄여주고 다음에 신호 전력을 높인다. 신호를 높인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자,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이 대화하려면 같은 언어를 써야 되죠. 그러면 통신 내에서 기기들끼리도 같은 언어를 써야 되죠.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주의한 약속. 그래서 통신 주의한이라고 보통 나오는데 하나의 약속된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서로 통신 의사 통화를 위한 하나의 약속된 언어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우선은 구문이 있어야 되고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우선은 뭐가 있어야 되죠? 문법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하고 국어하고 보면 얘네 어순이 반대죠. 그러면 이 구문이 영어하고 국어를 어순이 반대니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양쪽에 모두 다 동일한 구문을 이용해서 전송 데이터의 형식을 동일하게 하거나 구호를 동일하게 하거나 신호 레벨을 또 동일하게 해서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의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송 대화와 오류 관리를 위한 제어 정보, 제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구문, 의의, 타이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네의 신텍스, 시멘틱, 타이밍 이렇게 기억하시면
분들 자주 찾게 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토콜 길이는 당첨화 대기업, 핵수저와 순서 오류제어 동기화, 순서제어 주소제어 자동화 종료제어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번에 웹사이트는 내려요. 이 순서를 좀 적하고 계세요. 이건 뭐냐면 네트워크를 접속하는 데 필요한 개방형. 이게 뭐냐면 오픈 시스템 인터페이스예요. 이게 원어가 없어서 적어드리는데 개방형 시스템에서 소통신하기 위한 주요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대책 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물리대책 접속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랭카를 꽂는다거나 이런 거. 그럼 랭카를 꽂으면 어떻게 해요? 전기를 들어가겠죠? 소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주소제어를 합니다. 주소제어. 그 다음에 얘는 실제 전송을 하고요. 실제는 연결 유지 시스템을 쓰고요. 실제 자체는 코드를 암호화하고 바꿨어요. 그 의미 자체는 정선은 IT 프로토콜과 PC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이 나올 거야. 그래서